알겠어. 와. 어르신 식사하십니까? 앞에 꽃밥집 가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앞에 꽃밥집 가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앞에 가서 앞에 가셔가지고 꽃밥집 가서 식사하시겠나봐. 안 먹어요. 자, 정도. 식사 뭐 그래 드시면 됩니까? 꽃밥 드시러 안 가실래요? 예?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좀, 아니, 너 누구? 예? 사장님, 나이키 모자도 쏟아는데 무슨 장갑을 달라? 장갑 가는 거. 장갑을 갔습니다. 아니, 저, 예? 모자 비싼 거 쓰고 있고, 막, 장갑. 아, 아닙니다. 여기 전에 얻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안 돼. 너무 좋은 모자 꼭 끼고 있고, 막. 씨발랑이 미친놈이 나이키 바지 씹새끼가 사람 좋아보이나 씨발랑이 무심 못봤나 이 씨발새끼가 아 씨발 이래도 아 막 짜증나네 막 아니 뭐 씨발 무슨 나이키 모자에 나이키 바지 있고 어? 스포츠 용품 싹 다 올 세트로 다 해가지고 뭘 모자를 달라고 계속 장갑 달라고 계속 그런 거야. 진짜 필요한 사람도 줘야지 아이가. 어? 근데 사람들이 왜 다 없어? 하나 주십시오. 뭐 당연하듯이 달라고 하네 미친놈. 아유, 저 위에서 또 잠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고, 날부지야. 동생한테 아이씨, 자고 있어. 말을 먹어도. 자고 있어. 말을 먹고 있어. 자고 있어. 술을 많이 먹네, 아저씨들이. 어르신, 식사했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밥 안 먹으면 저 앞에가 국밥집 갈랍니까? 남도 밥 식사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국밥집 가고 식사 안 하셔도 되겠어요? 국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자, 손 시려우니까 장갑 앞에 좀. 장갑도 있는데요. 있어요? 네. 아, 그 없는 분들 드릴게요. 네. 네. 어디 노숙자분들 많으세요? 네. 어디에 사람들 많으세요? 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여기, 안 계시, 예? 아, 흩어져 계신다고? 아, 알겠어. 이거 국밥 안 팝니까? 네? 국밥. 아, 이거 롯데리아구나.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이르다. 저 안쪽에 사람들 있는데 술을 많이 먹었네.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은 사실상 계속 술 사달라 하거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르네. 그래.
한 바퀴 돌아볼게. 추천자 좀 눌러라 얘들아. 추천 좋죠. 헤어져 헤어져 이 쌍놈 새끼야. 헤어져라 헤어져 헤어져라 쌍놈 새끼들이 연장질이나 이 친놈들이. 저 선생님 말씀 좀 물어볼게요. 노숙자분들 어디가 많이 좀 많이 있습니까? 문 안 와주시라고. 잠깐 좀. 저 안쪽에 가니까는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보통 저 안에 많아요. 아, 저.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다 이동을 했나? 저쪽이 제일 많다는데, 아까 형 아까 다 도는데? 숨어 있다고요? 아씨. 아, 저 노숙자는 씨발 스마트폰도 있네. 어? 저 위에 있는 노숙자는 스마트폰도 있어. 스마트폰. 예? 장갑. 예. 식사하셨습니까? 예, 밥 먹었습니다. 앞에 가서 뭐 국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밥은 먹었습니다. 아, 밥은 드셨어요. 어디 가면은 요 어르신들 많습니까? 요 뒤로. 아, 저 그래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 아, 그러면요 이 시간에는 다 술 먹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에. 저번에 밤에 왔는데 있던데. 아, 지금 술 안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지금. 맞아, 쫓아내는데. 아, 식사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밥은 다 먹었어요. 밥은 다 먹었어요. 아까 잼 먹고 만두도 가져와서 만두도 먹고. 예. 배는 다 불렀거든요. 국밥은 안 먹고. 아. 근데 아마 이쪽이 거의 3분의 1은 술 안 먹었을 거예요. 아, 사장님 그 모자 좋은 거 끼고 있더만 또 신발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가위바위보. 앉아. 저 줬어요 저한테. 이거 계속 다. 저 아저씨 저 나이키 모자 좋은 거에 비싼 거에 바지도 다 좋은 거 메이크 하면서 장갑 하나 달라고. 씨. 죽어 씻겠냐? 신발 다 먹고 왔다. 저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어, 무슨 깔미네. 아니, 모자 비싼 거 끼더라고. 스포츠, 저, 나이키. 새 거야, 새 거. 죽어 씻겠냐? 어르씨,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예? 뭐 식사 안 하시고 앞에 국밥 드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입으로 다 덮고 주무시네. 아유, 이분 손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어르씨. 어르신 손이 없네. 손이 없어. 어르신 식사했습니까? 아니 식사는 앞에 가서 국밥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국밥 요 앞에 요 국밥이요. 아.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 요 저 조닐하러 왔는데 요 일단 장갑 하나 끼십시오.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온 거거든요. 네. 앞에 가서 식사 뭐 예 가실게 가서.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러 가시지. 식사 안 드시고
이거 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예?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없어요. 늘 혼자 딸려.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어? 식사. 어머. 식사하셨어요? 아니. 요 앞에 가서 식사하시겠습니까, 같이? 어머. 요 앞에 국밥집 뭐, 식사 안 하시는 것 싶어 왔는데. 같이 가시지, 저 한 분하고. 앞에 그거. 예, 요 앞에 한 분 계세요. 아, 선생님. 예? 아, 몰라요. 아, 식사 안 하시겠어요? 응.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 간다. 야, 어디 갔노, 아저씨? 이 아저씨 어디 갔노? 이 아저씨 어디 갔노? 장갑 주는데 갖고 뛰었나? 어디 가셨노? 어? 어디 갔노? 화장실 갔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없어지셨대. 아까 이분인데? 이거 아까 여기 있었잖아. 어디로 갔노? 그래도 한 세 분은 모시고 가야 될 거 아이가, 그지? 어디 갔노, 이 아저씨? 아저씨 어디 갔노? 어, 갑시다. 식사했습니까, 사장님? 네. 이거 밥, 뭐, 어르신들 식사 안 하신 분들 좀 모시고 밥 먹으러 가려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밥을 먹었어요. 밥을, 안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럼 저쪽 어린 분들, 의자 몇 분 주무시고 가봤어요. 예, 한번 가볼게요.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뭐 밑에 저 뭐야 저 박스도 안 깔고 주무십니까? 아 저는 박스 일부 안 챙기다. 예? 일부 안 챙기. 그래도 밑에 찹. 그래도 찹 찹다입니까? 예. 저 형님들 몇 분 모시고 갈게요. 어? 요 한 바퀴 싹 돌고 몇 분 모시고 갈게요. 오십시오, 어르신. 같이 가시지요. 네. 어디 어르신을 말하는 줄 아실까니까. 지금 잠자는 시간이라고요? 아, 얘 내일 아픈다고요? 어디 뭐 의자에 있다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저 앞에 밖에 안 나가보지. 장갑 끼셨습니다. 아유. 와, 추워라. 안 계시네. 안에 안 계시네.
자기 다 들어가 다 약초를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 네. 아유. 저분, 저 앉아가 주무시는 저분도. 맞습니까? 어르신. 맞습니까? 맞아요. 맞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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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무십시오. 아이고. 약초를 좀 많이 드시면 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앞에 국밥 드시러 가시려니까. 어디로? 앞에 국밥 물어요. 어디로? 어? 예? 예? 어디로? 앞에요, 앞에 국밥 물어. 바깥에. 아니야, 예. 달라고요. 자, 당장. 자, 제, 그 사인도 해야 돼. 잠시 같이 가시다, 밥 물어. 잠깐만 계십시오.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할매, 밥 물어 갈 거네? 어! 밥 물어 갈 거네. 그러면 어디 세워놓고 가야 될까요? 굳이 갈 긴데. 뭘까? 어? 아니 저 뭐야 끌고 가면 되지. 가자고. 어? 가자고. 가자고. 왜 어르신들이 많이 없죠? 어디다가? 밤으로 갈 건데. 아. 그래도 한 몇 명 뭐 같이 갈래 또 말아. 아이고 좀 전에 저리 나갔는데 주차장 있는 데로. 어디로? 저 주차장 저 뒤로. 저 가면 어디 있나? 저리 가, 저리 나가. 저 기차가 전라도로 가고 뭐 아니죠? 김천으로 가는 주차장 그리 가. 그 사람들 많이 갔다 그리 충격 그리 들어갔다. 같이 가야지 내하고 지금. 나 그게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리 가대 주차장 여기 주차장. 밥만 안 갈게라 안 갈게라. 요리 밥 먹으러 간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좀 데리고 가야지. 아 데리고 가. 가자 할머 가자. 어? 그거 밥 먹는데 안 오. 밥 먹는데 어딘 줄 안다고? 어, 밖에 있어. 거기 있어. 가. 나 에스카 타고 갈게, 여기. 와!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에스칼 타고 가! 어디가? 에스칼 타고 가란 말이요. 저리 가면 다 가자. 거리 다 가자. 아, 한 바퀴 돌고 왔다. 아니, 거기 있어. 가봐. 저 밑으로 내려오네. 아유, 저 씨발 전기 도둑, 어? 전기 다 뽑아 쳐먹고 앉아대죠. 아유, 세다 세. 아유.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어르신 식사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시러 가실래요? 국밥 드시러 가실래요? 식사하시러 가실래요? 안 드셔요? 식사하셨습니까, 사장님? 예? 요 앞에 국밥집 갈 건데, 앞에. 조금 힘들어도.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식사 안 하셨네, 그럼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버님, 만두 좀. 만두, 아. 만두 아, 난조, 이거, 그러면 틀릴게, 갖다 드릴게, 먹을 것 좀 사가지고. 예. 잠깐만. 네. 예? 장관님.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까 내 줬잖아. 안 줬잖아. 안 줬어. 안 줬어. 아까 줄어갖고 안 줬어. 안 줬어. 옷을 너무 좋은 걸 입고 있는데. 아. 자, 자.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 예. 추천자 좀 누르자. 추천자, 오늘 노숙자 형님들요, 뭐야. 뭐 많이 안 계시고 식사도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가서 자리하자. 잠시만 어르신 잠시만요. 저쪽에 뭐 몇 분 계시는데 물어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저 어르신을 보니까 노숙자 형님이 아저씨 같은데 질문해가지고 맞네. 없네, 없어. 가자, 그냥 가자. 없다. 형님들이 많이 없네. 옛날에는 엄청 많았었는데. 예, 옛날에는 맞지, 어르신. 많았었는데 안 계시네. 예? 나는 시간. 예, 예.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안 계시구만. 할머니 어디 갔는 거? 예? 할머니. 할머니 있어야 되는데. 아까 할머니 있었는데 어디 갔노?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할머니 찾아야 되는데? 할머니 어디 갔노? 아, 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밖에 없죠? 예. 1층에 저 입구 저기도 없습니까? 1층에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 아무튼 거기에는 빼봐. 아, 옷으로 많이 줄었네. 옛날에 많았는데, 그죠? 거기에 그 개방해놓는 거는. 차들이니까 열차가 도착하면 내려갖고 올라오거든. 3층으로. 그래가지고. 아까 뭐 국밥집 어딘 줄 안다고 그걸로 가 있으라던데. 할머니 간 거야, 아이가? 아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까, 아까 그 할머니? 안 나오시는데, 그때 그. 아저씨 얘를 부르고 오늘 뭐, 오늘 많이 안 계시네. 댁이 어디세요? 댁이 어디십니까? 어디신데? 부산역입니다. 아, 부산에.
여기 한 10여 년. 아, 여기 10여 년 사셨다고요? 한 3년 정도입니다. 막 빠른 쪽으로 하고. 아. 아우, 무슨 다, 꽃밭 보이고. 아, 손님 많다. 어디 신랑이고? 예, 예. 자, 고르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뭐 드시고 뭐 있으세요? 아니, 아무거나. 잠시만 보자. 그건 눈이 아파갖고. 그때도 더 안 돼. 나는 그, 저, 다 먹는 거 같지. 다 먹을 때 같지. 저, 이 회계가 있는 거, 그거 하면 되겠는데. 네. 국밥, 국밥이 있는 거 같은데. 수육 안 되시려면 수육. 응. 어, 국밥 하고. 이상해. 예. 돼지국밥 두 개하고야. 예. 두 개하고. 국밥 따로 드시고, 고기는 또 따로 드시고. 예. 국밥 두 개하고야. 수육, 소짜로. 수육, 예. 소짜로요? 아니, 많이 드실 수 있으시죠? 아니, 제가 너무 많고요. 예. 그, 이렇게, 부위를 수육 1인분만 하고. 수육 소짜로. 어, 부위불 수육. 예, 1인분만 하고. 예.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국밥 두 개 하고. 두 개 하고, 수육은 18,000원이고 양이 너무 많고요. 예. 저희들이 푸짐하게 많이 주거든요. 예. 구입을 수육을 1인분만 고기를. 아,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예. 아니, 손 닦고 드시라고 주시는 거. 어, 약주 안 하시는 모양이네. 약주 안 드시는 모양이네. 아니, 술은 제가 못 사드리는데. 네. 약주 안 하시는 모양이네. 낮에 좀 먹었습니까? 예? 통량. 비타민 통이다. 뭐, 예. 예. 안 그러면. 600짜리 파워에이트라. 예, 예. 입구가 넓으니까. 예. 마시기 좋잖아요. 예. 그리고 물을 통을 가지고 다니는데, 물 마시다가, 물을 비워버리고, 흙을 가지고, 흙에다가, 남 사람 보면은, 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술 드시면 안 되지. 술 드시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혼자 넣어요. 밑에 박스를 하나 깔고 주시겠어요? 아니, 저녁에 잘 때마다 챙겨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일도 안 챙기면 참, 처음에 그, 구할 때는 내가, 박스를 깔아놨다. 처음에 바닥에 누워도 괜찮아서, 차갑지 않아요. 저녁은 하루에 봐. 저녁은 살짝 챙겨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아예. 어르신, 인터넷 지금 제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거든요. 인터넷 방송.
그 오늘 저 방송에 우리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늘 저 부산역에 날 축하하니까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시고 인사 한번. 요 인터넷 방송인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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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이름을? 아, 이름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제 옆에 와갖고 식사하니. 이쪽 오셔도 돼요. 같이 먹을 게 있는데. 일로 오십시오. 갈 때도 안 나서. 뭐 여기 나와 출연하셔도 되죠? 네? 출연하셔도 되죠? 테레비 방송이 아니고. 아, 제가 물 드릴게요. 뭐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다가? 뭐 사연이다 있지 뭐. 그냥 그 자연은 몸 때문에 몸이 많이 괜찮으시고 만약에 진병 검사를 받아요. 예. 진병 검사. 예. 예. 근시 고도상급. 고도상급. 100년 문제가. 아, 젊으실 때. 100년도 안 받고. 아. 바로 금방. 아. 아, 바로 민방위로. 예. 그때는 만약에 군소집을 원하게 되면 예. 한 달간 뭔가 24일 정도 군면 받고 예. 예. 그런데 거기까지 아, 이제 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근시가 내가 그 잘 안 보는 거죠. 아, 지금은 아,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냄새. 아, 몸이 안 좋네. 그렇지. 돈 많은 뭐 하겠습니까? 그 행복하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오늘 그거 하나만. 요거 때문에 이거를 고기를 예 고기 중간에 좀 놔주세요. 잠시만요. 요거를 열어. 예예예. 예, 예. 식사하십시오. 예. 예, 예. 국밥에 있는 것들, 요 고기들, 요 소스, 예. 이것을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찬 들어가시네? 예, 알겠습니다. 하루 몇 개 드십니까? 있는 게 아니고 어? 내가 떡고 살아야 하루에 몇 개? 주로 한 끼 주로 한 끼예요. 점심때 점심때 어디서 오는 거 같죠? 부산 진역에 가면 하천 걸어가야 된다면서? 예 어. 그게 한 끼 야 그래요? 저녁때 나오는 날짜 예? 저녁때 나오는 날짜가 저녁때 나오는 날짜가 예. 월 예.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 그때는 저녁이 나오네. 어.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만. 식사하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모자란 거 있으면 더 시키시고. 요 고기, 요 보시면, 요거, 요 간장에 여러 찍어가지고 드시죠. 밥을 마십시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여인을 내가 맛있겠네. 얼마나
50년대 따고 해. 고기나 김치 100% 국산에. 아유,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좋네. 요 부산역 앞에 있는 건데. 이게 아니 간판 이름이 뭐죠? 인터넷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신창국밥. 신창국밥. 예. 신창국밥인데 50년 됐단다. 예. 50년 됐고. 사장님 잘생겼네. 또 50년 됐고, 엄청 맛있다. 예, 사장님 콜라 있습니까? 콜라에. 예. 콜라 있습니까? 네, 콜라 좀 주십시오. 서비스 먹을게, 서비스 바로. 방이 몇 명이냐? 방이 몇 명, 방송본사 몇 명 있어? 1800명. 이건 서비스입니다. 아, 서비스요. 아, 예, 감사합니다. 1800명. 신창국밥 많이, 와갖고 많이 먹어라. 1800명 보고 계세요. 네. 부산역에 오시면 신창국밥이라고 있습니다. 예. 뭐, 국물에 기름이 없어, 일단은, 국밥에. 그리고, 뭐, 다 깔끔하고, 사장님이 일단은 장사를 할 줄 아네. 예. 고기 드십시오. 고기. 이거 다, 못 먹으면 나가야 돼. 버리고 안 돼. 뭐 드릴까요? 물까? 반찬도 드시네. 그래. 경찰아, 난 니하고 친구가 될 생각이 없다. 꺼져라. 달콤하네. 고기가 일단 억수로 많다. 국밥. 다른 집 보면 고기, 요라세라고 내려주는데 고기도 듬성듬성하에 막. 400개 먹으면 무슨 400개 먹으면 뭐가 묻었단 말이에요. 순대. 기름기만 많이 뜨고 고기를 잡는데 기름기가 없으면서 기름기가 없으면서 없으면서 고기도 국물이 깔끔하네. 안 느끼하네. 그래. 느끼하지 않네. 여기서 50년 했습니까? 그 상임이 자부심이 딱 있으시네 진짜. 우리 경모님도 참여 감사합니다. 사이다도 서비스로 먹어볼까? 어? 사이다도 서비스로 먹어볼까? 고기 드실게요. 그렇지. 고기. 이 난고모는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많이 드세요. 능력이다, 씨발놈아. 뭐 내가 뭐 가설이 보나?
말 한마디 이쁘게 하고 사생도 기분 좋고 어? 맛있는 거 맛있다 하고 50년 된 국밥 부산에서 부산에게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국밥집이라는데 콜라 드시지? 음식 잘하지면 코카콜라 해준다. 어? 음식 못하는 것들이 펩시 갖다 놓고 장사하지. 코카콜라 해준단 말이야. 맛있지? 아까 할매 같이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제? 제가 한 저번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여름에. 여름에 왔는데, 여름에 왔을 때도 어르신들이 한 이게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말투는 없어. 어쩔 말투는 없어. 옛날에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 수육 드세요 빨리. 아, 다 맛있네. 가방 온기 더 시켜드릴까? 아, 고기, 예, 받으십시오. 예, 망고는 버려야 되니까. 받으십시오. 완벽해 오십니까?
아베, 너 보여주는데. 그만!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말 아니에요. 왜 유럽에 정해놓고. 아이고, 우리 아버님. 그, 태우신 담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꽁초. 꽁초, 예. 그래도, 상임, 옛날에 태우신 담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다 그거 할 때는 서울이라. 서울. 안 되겠네. 88. 아, 그 88, 라이트. 아. 우리 생기더라고. 야. 그거 안 사냐. 담배를. 생기는 생기, 생기는. 술 한 병 사고. 골짱 맞추고. 작은 꽁. 잠시 드시고 계세요. 예? 드시고 계시라고 잠시. 아, 가게 홍보 하세요. 예. 제가 지금 1800명 보고 있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고, 뭐가 맛있고. 예. 예, 뭐, 잘 이야기 한번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창국밥 부산 역전입니다. 저희 신창국밥은 50년 된 한국에서 유명한 전통 돼지국밥집입니다. 돼지고기, 김치, 고춧가루 100% 국산을 이용을 하고 있으며 국물이 느끼하지 않고 고기도 듬뿍 들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는 저희 신창국밥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국밥이라고 여 편의점은 있죠? 예. 편의점은 있습니까? 편의점이 바로 옆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문을 닫았네. 닫았습니까?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자, 한 길 건너간 시간입니다. 아니, 돈을 좀 참아야 되는데. 잠깐, 아, 카드가 되긴 되는데 예, 돈을. 카드. 아, 예, 되긴 되는데 돈을 좀, 돈 현금 적게 돼서. 여는 없어요. 아, 예. 여기.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예. 아, 너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네. 예, 현금 뽑는 지금 게 있습니까? 아, 예. 아, 오줌 마려. 담배. 네, 무슨 담배? 야기. 네? 전부 다 있는 게 야기하라고. 다 있다고요? 네. 담배. 잠시만. 담배. 야, 담배 이거 뭐 사줘야 되냐? 응? 담배 뭐 사줘야 되냐? 담배 꽁초 핀다는데. 어? 무슨 디스 플러스냐? 어른들 담배 뭐 많이 피세요? 아, 그걸 나도 모르겠는데. 가질 수가 없는데. 입맛이 다 틀리잖아.
S 체인지 S 체인지 함부로 좀 1mm입니까? 네 1mm 함부로 그러니까 보면은 민내가 쓴다 얻어먹는 거 하지 누가 얻어먹는 것도 함부로 한다 예? 어른들은 1mm 잘 안 터지는 거 잘 안 빕니까? 어른들 잘 안 빕니까? 어른들은 그러면, 그런 거 잘 안 빕지 그러면 뭐 이거 안 내린다고 체인지 1mm 이거는 하면은 이거는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사주면 돼요. 나는 잘 모르니까. S를 끌려면 네. S 0.1인가 이걸 아 그 그렇죠. 순합니까? 이런 S가 있더라도 그 저 순으로 주의소 그럼 순으로 0.1이야 네 함부로 여기는 15만 20만 가는데 예 얘는 잘하는 거 아침에 6시 나가지고 지금도 있다니까. 그거는 보면 몰라도. 얘는 그것도 아침에 조기 축구에 그 조기 축구에 얼마입니까? 조기 축구에 한 달이가 한 달에 4,500이다 이렇게 하면 다 먹어. 45,000원이야. 주세요. 아니 한 달에 4,500원 예, 예. 입겠냐? 아니 나는 담배를 한 번도 보루떼기로 사갖고 피본 적이 없어갖고. 예예. 예. 내가 잘못 이야기 안 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네. 네. 여기까지. 예예. 네, 감독님.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아유, 추부라. 아유, 추부라. 추천자 좀 누르자 얘들아 추천 절차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누구냐 계산 좀 해주세요 야 포 고백 고맙다. 예. 사장님, 사장 아닙니다, 저.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네. 아는 사람들이 있네 이 집을. 아 그래요. 예, 요 예. 안에서 뭐.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집 맛집이네요. 저 그 자주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네. 예, 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다 드셨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일어나시지 잠시만.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제 잠깐, 예. 자스민 차도 있고, 예. 자스민 차는 시원한 거예요? 아닙니다, 다 뜨거운. 다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아, 기름기를 또 씻어주네. 돼지국밥에 기름기도 없는데 자스민 차 먹음으로 해갖고 기름기를 다 깨끗하게 다 닦아주네. 이야 신창국밥 맞네 어 신창국밥 역시 신창국밥이네 그래 그러면 자스민 국밥 한 그릇 아 저 자스민 국밥이라 한다 자 자스민 한잔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텐데 예? 내가 니네 중상가를 저 자스민 한잔 하십시오 그래 주문을 하면 되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기름기를 그릇 많이 먹어도 이 차를 먹기 때문에 예. 우리처럼 이 자스민 예.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니까 예 한끼 가지고 조금씩 예? 우리 사장님 해가 하시네 예? 나는 안
이 신창국밥이라고 많이 이용해라 요가 정직한 다 이 자연산 이 국내산 음식으로 잘 먹고 합니다. 예예 예. 뭐라고요? 이번 망년회를 신창국밥에서 합시다. 아이고 예예 예. 많이 와주세요. 예 갑니다 사장님. 망년회를 신창국밥에서 하신다고? 예예 예. 아 DC 봤다 DC 봤어 콜라 캔콜 아 자스민이고 지랄이고 내하고는 내 스타라 얘네 뭔 여포업이냐 치지마 왜 그래 아유 어르신 또 드셨다고 방구가 나오네 아이고 어르신 밥 좀 드셨다고 방구만 바로 기쁘네 길에서 바로 나오시네 차키가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형님들 좀 많이 좀 모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쉽게도 없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밥자리 하고 그래 가는 걸로 할게. 아유 무슨 줄을 이렇게 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시외란 거야 시외. 추천 주사 좀 누르자. 추천 주사 좀 눌러 주십시오. 이제 올라가 주무실 겁니까? 아니. 그러면요. 이제 밖에 나와. 예?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 지금 뭐, 이제 12시인데요? 이제 12시잖아요. 예, 예. 아침 새벽이 아니고. 방구 계속 나오시네. 큰일 났네. 지금 12시 같은데. 예, 요 올라 잠시만 요 인사만 좀 해주고 가십시오. 네. 요 잠시만요, 요, 어르신 이쪽으로. 요 방송 요 인터넷 방송에 네. 요 방송 보신 시청자님들이 네. 이렇게 오늘 뭐 밥도 사드리라 해갖고 네. 장갑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네. 일단 요 담배. 예. 담배 요 제일 연한 거 샀습니다. 예. 연한 거 샀고 아껴 혼자 피시고 예. 잠시만요. 자, 이거 나중에 식사하십시오. 예. 이 돈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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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갖고 샀어요. 예. 하여튼 우리 인사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2016년 되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번 제가 들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들어가세요. 왔습니다. 예, 예. 담배 그 안에 넣고 가 있어. 예. 괜히 또 한갑 달라 한다. 예. 새끼들. 아 무슨 여법이냐. 어? 우리 형님들이 부선 싸주는 걸로 가, 내가. 와.